안녕하세요. 단오미 제시예요. 오늘은 다이어트 스트레칭 챌린지 3주차 가지고 왔어요. 오늘 좀 구성해본 동작들은 오래오래 우리가 앉아있다 보니까 약화되고 타이트해진 근육들한테 신선한 자극을 팡팡 줄 수 있는 동작들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깨, 등, 옆구리, 허벅지, 팔뚝살 이런 데 안 써서 계속 군살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동네들 있죠? 이런 데를 시원하게 스트레칭으로 자극을 줘보려고 합니다. 3주차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면 습관 더 잘 만들어지겠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편하게 앉은 상태로 시작할게요. 왼팔 머리 뒤로 굽혀서 쭉 당겨줄게요. 겨드랑이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오른손은 가볍게 배를 감싸 안아줄게요. 이번엔 오른팔 뒤로 접고 겨드랑이 쪽 길게 늘려볼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복해주세요. 돌아와서 이번엔 다리 모양이 풍차가 되도록 왼다리 뒤쪽으로 접어볼게요. 오른손 땅 짚고 왼손으로 오른쪽 귀 잡아서 천천히 당겨줍니다. 상체가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정하고 머리만 천천히 당겨줄게요. 돌아오고 이번엔 반대쪽 갈게요. 오른다리 뒤로 접고 왼손 땅 짚고 오른손으로 왼쪽 귀 잡아서 머리 당겨줄게요. 어깨부터 목 옆라인이 천천히 시원하게 이완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번엔 다리 모양 다시 반대로 접어주고 풍차 스트레칭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땅을 짚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크게 돌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땅 짚고 엉덩이 가볍게 한번 올려주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크게 돌았다가 왼손을 돌려서 뒤를 짚고 엉덩이 올려주기. 옆구리와 허벅지 앞쪽이 쭉 이완되는 느낌 시원하게 드실 거예요. 엉덩이 올릴 때 호흡은 후. 천천히 반복해주세요. 이번엔 다리 모양 바꿔서 반대로. 왼손 땅 짚고 왼쪽으로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돌려서 엉덩이 들기. 옆구리와 허벅지 앞쪽 시원하게 풀어지도록 천천히 진행해볼게요. 후. 돌아옵니다. 이번엔 무릎 꿇고 앉아볼게요. 혹시 이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은 앞바다리로 앉아주셔도 괜찮아요. 양손을 엉덩이 뒤쪽에 두고 가슴 활짝 열어주세요. 이때 시선도 천장 바라볼게요. 이번엔 손 무릎 앞쪽에 두고 등을 둥글게 말아주세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등 뒤로 쭉 밀어주는 느낌 유지해볼게요. 다시 올라오고 이번엔 오른손으로 뒤쪽 바닥 짚고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 멀리 향할게요. 목 옆라인부터 옆구리까지 시원하게 쭉 늘어납니다.
이때 골반이 반대쪽으로 밀리면 안 돼요. 하체는 딱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만 풀어지게 해주세요. 반대쪽도 해볼까요? 왼손 뒤로 짚고 몸통 왼쪽으로 쭉. 마찬가지로 골반 따라오지 않아요. 호흡은 천천히 유지할게요. 돌아옵니다. 이번엔 전신 복합 스트레칭 해볼 건데요.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내 오른 다리를 앞쪽으로 가져와서 오른손 하늘로 쭉 가슴 열기. 내렸다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사이드 런지로 깊게 앉아주고 후.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이 플랭크 자세. 반대쪽 왼발 앞으로 가져오고 왼팔 들어 올려서 가슴 활짝 열어주고 다시 팔 내리고 사이드 런지로 앉아서 허벅지 안쪽 당기고 다시 돌아와서 하이 플랭크 자세.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무릎 땅에 내려놓고 이번엔 오른발 오른손 옆으로 가져올게요. 팔꿈치를 땅에 내려놓으면 허벅지 안쪽이 더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너무 힘드신 분들은 손바닥으로 땅 지지해주셔도 괜찮아요. 땅 짚고 올라와서 이번엔 반대쪽 가볼게요. 왼발 왼손 옆에 두고 팔꿈치로 땅 지지해주세요. 이때도 힘드신 분들은 손바닥으로 땅 짚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따라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다시 테이블 포즈로 돌아와서 오른발 앞으로 쭉 내밀어 볼게요.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주면서 종아리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번엔 발 바꿔서 왼발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당겨줄게요. 몸통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스트레칭 가볼게요. 엉덩이는 오리궁뎅이 만들어주려고 해보세요.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이번에는 자리에 편하게 누워볼게요.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접고 양팔 위로 감싸 안아주세요. 만약에 이 자세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진행하셔도 돼요. 대신 무게중심만 살짝 뒤로 보내주세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다리 바깥쪽으로 접을게요. 양팔 머리 위에서 감싸고 호흡 후. 허벅지 앞쪽 시원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아빠 다리로 앉아볼까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왼 허벅지 옆에 두고 오른 다리를 안아서 왼쪽으로 당겨올게요. 이때 오른쪽 엉덩이 시원하게 풀어지는 느낌, 느껴지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돌아오고 이번엔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옆에 두고 왼다리를 끌어안기. 몸통을 오른쪽으로 기울일수록 왼쪽 엉덩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거 느껴보세요. 돌아옵니다. 자, 이제 다리를 쭈그리고 앉아볼까요? 왼손으로 오른 발목을 잡고 오른손 하늘로 쭉 뻗었다가 내려주고 다시 하늘로 쭉 뻗어주고 내려주고 반복해 볼게요. 후. 옆구리, 허벅지 안쪽, 그리고 엉덩이까지 시원하게 풀어지고 있어요. 이번엔 반대쪽 가볼게요. 왼쪽 하늘로 쭉 뻗고 내려주고 다시 한번 쭉. 시선은 손 따라 올라가면서 호흡도 후. 돌아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작이에요. 다운독 할 건데요. 다리는 골반 너비로 두고 몸통 산 모양 만들어준 다음에 손바닥으로 땅을 딱 지지한 상태에서 엉덩이 하늘로 쭉 당겨주세요. 호흡 천천히 유지합니다. 돌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도 1주차, 2주차 챌린지까지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이겠죠? 3주차도 운동하고 댓글로 밑에 인증해주시고 다음번 4주차 챌린지로 돌아올 때까지 이 영상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반복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저랑 꼭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